하늘과 땅 그리고 물 위에서 생기는 시원한 질주. 남들과 똑같은 속도는 거부한다. 스피드를 통해 내 안의 자유를 표출하다. 화이팅! 스피드를 즐겨라. 이곳은 전라남도 영암. 처음으로 만날 스피드 마니아는 어디에? 웬 무전기를 든 어르신만 눈에 띄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네. 아니, 여기에 속도를 즐기는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요? 예. 주인공이 하늘에 있다? 아, 형님 여기 YTN 방송국에서 오셨다는데 지금 착륙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곧 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대체 주인공이 어디에 있다는 걸까? 약 20분의 시간이 흐르고. 아, 저기 오고 계십니다. 어디요? 여기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지금 착륙. 아. 저 멀리 보이는 노란 비행기. 바로 눈앞에서 착륙을 하는데 이 안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아니 멋쟁이 어르신만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직접 운전을 조정하신 건가요? 네, 직접 조정했죠. 비행 속도를 마음껏 즐긴다. 하늘을 사랑한 남자 오광표 씨. 개나리 색의 화려한 외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닌 듯한데 대체 어떻게 이 비행기와 인연을 맺었을까? 근데 이거 혹시 비행기는 어디서 사셨어요? 아, 산 것이 아니고 만든 거 이제 키트 갖다가. 비행기를 만드시다고요? 네, 만들어서 구멍 들어가지고. 도면 작업부터 제조까지 모든 걸 주인공 혼자서 했다. 날개와 프로펠러는 물론 계기판까지 완벽해요. 이제 지금 뭐 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우리 예. 피디님 한번 좀 타보지. 아, 진짜요? 네, 근데 몸무게 얼마나 나간 거? 저 한 120 정도 나가는데. 아, 비행기가 한쪽으로 좀 쓸리겠네. 완벽한 비행기 외관에도 도저히 못 믿겠으면 직접 타봐야 하지 않겠어잉. 자, 엔진 스타트. 작은 경비행기라도 비행 순서는 완벽히 지킨다. 활주로 수신호에 따라 이륙 준비를 하는데 자, 드디어 조종간을 움직이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가 서서히 뜨기 시작한다! 떴다 비행기! 오마이갓! 발 밑으로 펼쳐지는 전남 영암의 아름다운 풍경! 하늘 위의 스피드를 제대로 만끽하는 시간! 저기 보이는 게 영암 얼출산,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그러죠. 소금강, 얼출산. 경치 좋지? 하늘에서 감상하는 풍경, 이건 정말 감동이에요. 어머님, 지금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높이가 해발 고도 한 500m, 1500피트니까 한 500m 되겠네. 무려 아파트 140층에 해당되는 높이. 그 위에서 시속 250km의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다. 하늘을 나는 자만의 특권, 교통체증 없는 세상 누리기. 지금 이 비행기 곧 착륙하겠습니다. 16 어프로치. 약 1시간의 비행 후. 자, 이젠 착륙을 할 시간. 생각보다 부드럽게 내리는데요. 네, 비행 동력이. 네, 지금 고생 많습니다. 아, 얼마나 떨렸어요? 네, 많이 떨렸어요. 한 4,000시간. 아. 비행기 직접 타본 소감이 어때요? 장난 아닌데요. 비행기가 바람에 좀 떨릴 때는 약간 멀미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위에서 하늘에서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진짜 비행기 괜히 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 주인공의 보물창고, 직접 비행기를 만드는 공간이라는데 이곳에서 지난 17년 동안 비행기와 함께 세월을 보냈다고. 2,300대 만들었지? 2,300대요? 그러지. 그게 가능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던 비행기를 좋아해가지고 네. 자그마한 프라 모델부터 아. 날르는 종이 비행기, 네. 그 고무 동력기 같은 거. 네.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기는 한 4대? 조종사 자격증부터 비행기 등록증까지. 2012년엔 최고령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는데 그야말로 비행기에 관해선 만능이에요. 만능! 항공정비사 면허? 안 비가니 비행기 만들고 수리하고 고치고 조종하고 다 하는 거지 이제 혼자서. 단지 비행기가 좋아 공군에 자원 입대.
군대에서 비행기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며 결국 꿈을 이루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안녕하세요. 이영빈이야? 네. 우리 손녀딸. 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세요? 우리 큰딸. 장녀. 양력이 생기네. 이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비행의 꿈을 꾼다는데.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요? 비행기가? 네. 이 프로페라가 돌아가지고 비행기가 나르는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만든 비행기 타니까 시원하고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비행기를 직접 조립을 하고 만들어서 운행까지 하시는 분은 이제 아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가족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그는 오늘도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조종사가 되겠다는 다짐. 힘이 닿는 데까지 비행기 만들고 또 조종하고 그거이 내 목표이자 꿈이야.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최고. 이곳은 서울의 중심 한강. 여기에도 스피드 마니아가 있다는데 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물에서도 스피드를 즐기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혹시 아세요? 지금 저기 보트 저기 보세요. 어디요? 저기.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 물 위에서 점프하는 사람이 보인다. 아니, 수상스키도 아니고 웨이크보드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뭘 타고 있는 걸까? 혹시 방금 타신 게 뭐예요? 지금 타고 들어온 게 스카이스키라고 일명 에어체어라는 겁니다. 에어체어란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에서 발전된 형태로 앉기도 하고 텅텅 튀기도 하면서 탈 수 있는 새로운 수상 스포츠다. 바로 이 날개가 중심이라는데. 이 날개로만 중심을 잡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윗부분은 거의 공중에 떠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에어체어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에어체어로 즐기는 물 위의 스피드. 물살과 바람을 힘차게 가른다. 체감속도 약 80km 이상. 스피드만 즐기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묘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데 통통 튀며 탈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즐길 수도 있다고. 역시 고수는 마무리도 다르다. 화려해. 차가 막혀가지고 정체돼가지고 있는데 에어처를 타면서 뻥 스피드를 즐길 때는 남들한테 느끼지 못하는 그 쾌감, 짜릿함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 물 위에 스노우보드, 웨이크보드를 타는 사람부터 두 손 놓고 서핑보드를 타는 아이까지. 너무 시원해요. 너무 빠르고요. 물에서는 이거 따라올 게 없어요. 날씨도 더운데 스키 타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요. 복도를 즐기러 한강으로 오세요. 와! 하늘, 물, 그리고 이번엔 땅이다. 땅 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스피드를 즐길까? 아니, 이건 모두 레이싱 차량. 전국의 스피드 마니아들이 모였다. 서킷에서 속도를 즐기러 왔습니다. 열심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확실하게 돌겠습니다. 화이팅! 대회 시작 전에 개막식 행사. 항상 가까운 곳에서 스피드를 느끼고 있다는 레이싱 모델들이에요. 최고의 선수들이 스피드 겨루는 날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드라이버분들 경주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스릴 넘치고 짜릿한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이건 세발 자전거? 세발만 잡아주시고요. 다리는 이 세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출발! 경기 시작 전 몸풀기 타임! 달려라 달려! 그래도 선수들이라 그런지 빠르긴 빠르구먼. 선수는 필드 안에서 강한 거고요. 저는 필드 밖에서 강합니다. 타이어가 하나 부족해요. 이게 바퀴가 4개여야 되는데 3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운전하기 어렵네요. 진정한 스피드 대결은 지금부터. 레이싱 경기 전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선수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승에서 꼭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3등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목표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미케닉들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화이팅! 긴장 속에 경기가 시작됐고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졌다. 시작부터 괴물 내며 달리기 시작. 무려 최고속도 250km 이상이 됐다는데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즐기다. 유일하게 마음껏 스피드를 즐기도록 허용된 공간 서킷장. 이곳에서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 바라바라바라밤. 첫 포디움에 올라가는 거라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일단은 많이 도와준 팀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우승 목표로 일단 참가를 했는데 다른 팀들이 더 잘 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경기 때 더 한번 더 잘 타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고 결승선으로 수상자가 결정되지만 스피드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뜨겁게 불타오른다. 다들 수고했어요. 너무 기쁘고요. 다음 클래스에서 우승 또 노리겠습니다. 스피드를 통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속도를 통해 표현하라. 스피드에 더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개성. 여러분도 스피드의 매력을 마음껏 즐겨보세요.